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? 좀 이빨 금리가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새로 바꿨는데, 바꾸고 나서 바이오가드가 안 맞아가지고 수리하러 왔어요. 언제 바이오가드를 제작했어요? 작년 5월 말쯤에 놨었거든요. 바이오가드를 왜 맞추게 되었어요?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좀 친구들도 많이 시끄럽다고 그러고, 부모님이랑 집에 같이 사람들이 너무 잠에서 잘 깨고, 그리고 저도 아침에 또코 안쪽이 좀 아프더라고요.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네. 그 정도로 심했어요? 저는 근데 잘 몰랐는데, 여기 어플리케이션으로 녹음해 보니까, 엄청 심하긴 깜짝 하더라고요. 놀랐어요? 네. 무호흡은 없었어요? 쓰면 뭐, 예전에 병원에서 한번 진단 받긴 했었는데, 그 초기 좀 가기 전이라 했나? 네. 그러니까 코골이는 심한데 무호흡이 네. 그렇게 심하진 네. 않았네요.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? 그, 와이프 말 들어보니까 거의 코를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아침에도 아프지도 않고, 일어났을 때 상쾌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지금 구출하고 나서 당분간 못 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때는 어땠어요? 저렴까지 좀 코를 골았죠. 어떤 부작용 같은 거는 본인은 없었어요? 부작용보다 이게 처음 끼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턱이 좀 뻐근하더라고요. 그래서 뻐근한 것 때문에 와서 문의하니까 다시 좀 조절해 주셔서 그 뒤로는 괜찮아졌어요. 그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느끼죠? 네. 자,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코골이가 심하면은 양압기를 쓴다, 뭐 수술을 한다 그러잖아요. 네. 본인은 그런 경험은 있어요? 저 수술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, 이게 후기들 보니까 너무 아픈 것도 있고, 다시 원래 돌아온다더라고요. 찾다 보니까 바이오가드에서 상담받고 하게 된 거죠. 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됐어요? 믿으면, 이거 인터넷 후기도 있고, 처음에 갈등 많이 했는데, 그래도 와서 상담해 주시고, 이렇게 직접 진단하면서 체험이라 해야 되나? 이게 효과가 효과, 얼마나 네. 있을지. 그런 거 들어보니까 한번 해보고, 네, 편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으니까 그런 마음까지 한번 해봤죠.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때 투자하길 잘한 것 같아. 아, 네, 잘한 것 같아요. 저뿐만 아니라 제 이제 같이 자는 와이프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고맙습니다. 인터뷰 보내주셔서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